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네, 2022년 5월 6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저희는 뭐 애들 데리고 잠깐 낮에 어디 좀 갔다 왔습니다. 애들 좋아하는데 무슨 공원인가? 아직 애기들이 어려가지고 조철은 좀 그런데 여러분들 뭐 자제분들은 어린이 안 계시죠? 혹시 어린이 계신 분들은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혹시라도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5월 첫 주 경마입니다. 5월 첫 주 경마. 뭐 4월달까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또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5월 6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씩씩하게 들어갈 승부처 공지 드립니다. 제주 경마가 2경주부터 시작해서 2경주, 6경주, 7경주. 부산 경마는 1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제주 부산 후반부 두 개씩 6경주 7경주 제주 부산 똑같이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넣어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씩 언급을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뭐 반복되는 영상이 귀찮더라도 조금 양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첫 승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 요거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25까지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제가 요거 2경주는요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죠. 어제 수요 프레시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프레시라이브를 안 보신 분들은 프레시라이브를 좀 참고해 주시고 뭐 가장 포인트는 이 2번마 자태. 얘가 약편성이라서 대가리가 팔리는데 요놈을 뒤로 돌리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프레시라이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철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깔끔하게 중배당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적중을 드리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 자, 제주 이제 후반부 두 개입니다. 6경주와 7경주 요거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한 방씩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라마 2등급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7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요번 메인 승부는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한 5번마 포레스트. 5번마 포레스트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입상을 하기는 했는데 기실 따지고 보면 이빠에 쥐어짰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왜 대가리를 놓느냐, 곽용남이하고 박성광이하고는 기승술이 분명히 차이가 나죠.
부담 중량도 동일 중량 51kg이기 때문에 이뭐 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입견계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죠. 뭐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추입도 오고 전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12조 마방에서 다시 한번 박천광희를 올렸는데 자 요거 대가리입니다. 육경지 5번마 포레스트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이 정신없이 팔리는데요. 먼저 1번마 백록특급입니다. 계속 지금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착차가 별로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추입 타임을 한 타임 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성민 기수하고 계속 호흡을 맞추는데 그 추입 타임을 한 타임을 못 맞춰요. 직경경주도 PDF 상으로 보면 8착입니다. 8착. 그래서 조금 덜팔 수도 있는데 1번마 백록특급 쳐다보셔야 되는 마필이고요. 6번마 국내성도 은근히 끈끈한 마필입니다. 자연철 마방에 이소연이 같았는데 자, 요 마필 역시도 뭐 기록상 밀릴 게 없고 차분하게 선입견계 펼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6번마 강한 지진이 직전 경주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받고 쐈습니다. 자, 이번에 6번마 강한 지진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은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면 제가 메인 승부로 안 갔겠죠? 자, 6번마 강한 지진은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거기에 8번마 최강 진출이 직전 경주 김대영 기수가 제가 여기다 밀포라고 써놓은 거는 뭐 저만 알아보려고 써놓은 건데, 직선에서 밀다가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마필들이 이미 1, 2, 3착들이 다 정해져가지고, 밀다가 포기했다는 그런 마필인데 전현준 기수로 바꿔놓은 8번마 최강 진출 거기에 10번마 다온성도 최근 들어서 추입으로 각지를 변경을 해가지고 직전 경주의 중후미권에서 아쉬운 늦추입이었는데요. 10번마 다온성 자 조희영 기수가 오랜만에 배당을 좀낼수 있는 마필도 10번마 다온성이다. 자, 그래서 요번 육경주는요, 대가리, 5번마 포레스트, 5번마 포레스트.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제주 미들맨 박성광희의 5번마 포레스트를 믿고 한구라 찍어먹는,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7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입니다. 2세 이상 마필들이고요. 자, 요번 경주,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 숨어있는 마필이 하나가 있고, 배당판이 혼전성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제주 7경주. 자, 벤츠한테 때리러 가자 그랬는데, 자, 기본 능력 앞서 있는 한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인기 순위 대가리로 팔릴 만한 게이 문현진이가 기승을 한 8번마. 아랑조아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게 대길이 갈것 같습니다. 주행 재검을 아주 잘 받고 나왔어요. 역시나 뭐꼭 잡고 앞선에 나가서 한 바퀴 여유롭게 돌았는데 뭐 휴양 갔다 오기 전에도 잘 뛰었죠. 근데 얘가 앞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주행 재검도 잘 받았지만은 자 이런 말 앞에 좀 붙여야 되는데.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 있고 자, 문현진이가 기승을 해서 얘가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자, 얘를 때려잡을 놈이 한 두어 마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뒤로 돌려놓고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 한 놈 놓고 안아짜리에다 한 방 붙입니다. 자, 이거 1번 마 돈 맛이 나죠. 자, 장우성이 승부 타임에 조철이 잘 때려잡습니다. 자, 요거 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가 있는데 직전 경주 준대끼리 팔리고 한타 부족하게 무너졌죠. 자, 요번에 경주 거리가 1200에서 1110으로 줄어들었고 인코스 2점도 있고 자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마필이고요. 저희 4번마 어정적기입니다. 어정적기 최근 2연속 입상이죠. 김대영 기수하고 호흡을 잘 맞추고 부담 중량도 53.5 아직 2kg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자 2조 변영호 마방에서 뭐 승부 회피할 일이 없죠. 거기에 1급 비상도 기복은 좀 있습니다만은 승군전 한번 재범 마필이죠. 요거 직전 경주는 2군 승군전 한번 재범 마필이고 자 이 6번 마 장백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백기상 직전 경주에 인코 요거 대끼리가 팔렸었는데 어정적기한테 깨졌죠. 장백기상 자 요것도 직전에 마필몰이가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7번마 신해장군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언제 취입으로 한방 때리고 날라올지 모르는 가능성 있는 마필이 7번마 신해장군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외곽에서 기습 선행 때리고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9번마 특등대부입니다. 직전에 일주일 만에 나왔었죠.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한 주 연기했네요. 한 주 연기하고 나와가지고 선행 받아가지고 한 바퀴 잡아돌릴 뻔했어요. 9번마 특등대부까지. 자 요거 8번마 아랑주아를 이길 놈 조철이 지금 언급해드린 그런 마필 중에 한 놈이 딱 걸렸고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걸렸고 그 놈에다가 완짱으로 아나짜리 한 방 아마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20배 정도는 보고 있는데 8번마 아랑조아가 얼마나 팔릴지 8번마 아랑조아가 좀 많이 팔릴수록 우리의 한방 맞고는 배당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제가 한 20배 정도 보고 있는데 조철의 메인 한방 배당이 좀 많이 내려가죠. 암만 내려가도 한 15배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8번마 아랑조아가 대가리 팔리지만 뭐 아랑조아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7경주까지 제주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경마는 1경주부터 들어가죠. 부산경마 1경주부터 1, 4, 6, 7 1, 4, 6,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와 7경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5월 6일 금요일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달러박스. 요거를 좀 제가 안 해놔가지고 잠깐만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요. 부산 1경주 이게 제가 이 공부해놓은 자료를 여러분이 좀 함께 공유하시라고 제가 요거를 항상 켜놓습니다.
자, 부산 일경류는요, 먼저 이 10번마 투어버스죠.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렸고, 저도 놓고 때렸는데, 초반에 나오면서 약간 착지 불량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주에 영향을 줄 만큼 그런 발주는 아니었고, 거기다 3번 게이트에서 밀고 아예 선행을 나가버렸는데, 직선에서 좀한발 부족하게 따였습니다. 10번마 투어버스는 데뷔전에서 알파송당하고 투어버스 입상을 했죠. 그때처럼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슬금슬금 가는 게더 낫다고 보는데, 자, 그래도 요번 경주는 앞선이 좀 빠릅니다. 안쪽에 2번마 스페셜 윈드, 요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전 경주에 박재희 기수가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는데,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전개가 좀 무리했던 그런 마필이 2번마 스페셜 윈드입니다. 거기에 9번마 독보, 여기 누가 탔습니까? 문세영이가 탔어요. 이거 직전 경주에 문세영이가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툭 튀어나왔는데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고 슬금슬금 따라가다 보니까 한타 부족한 모습으로 3착이었는데, 자, 요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투어버스가 외곽에 밀려있죠. 자, 문세영이가 선행으로 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주도 되고요. 자, 안쪽에 있는 2번마 스페셜 윈드도 요번에 전개가 딱 유리해졌습니다. 비록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어도 안쪽 게이트로 들어간 2번마 스페셜 윈드. 자, 2번, 9번, 10번. 자, 선행 경합이 좀 있는 그런 경주인데, 뭐 직전 경주에 아쉬움이 좀 남았다고 이 10번마 투어버스가 대가리가 팔려요. 자, 저는 투어버스를 뒤로 돌려놓고 좀 전에 말씀드린 2번 스페셜 윈드, 그다음에 문세영 기수의 9번 독보. 자, 또한 마리는 이제 선행 마필들이 좀 부그작부그작하면 하만식 기수의 6번마 닥터 페르시아 1조 백광렬 마방인데 매니피세끼죠. 김혜선이가 요것도 직전에 인기 2위 최저배당이 팔렸다가 부러졌는데, 자, 요런 마필들이 달라박스 대가리 칠수 있는 마필들이고, 자, 그 나머지 어부지리 좀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재검받고 나오는 3번마 서귀축제 추입이죠. 거기에 5번마 액턴파워까지는 어부지리 천 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는요, 10번마 투 오브 어스, 10번마 투 오브 어스.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한방 지져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두 번째가 부산 4경주죠. 두 번째가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별정 A형 레이팅 35점까지.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서는 배당판이 붕 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10번마 서귀 포인트, 아마도 얘가 인기순위 1위 갈 공산이 크죠. 직전 경주 루나 스테이크 대상 경주에 나갔다가 뭐 상대가 워낙 세가지고 우리는 메인 승부 달러박스 놓고 먹었던 그런 경주죠. 9번마
골든 파워의 취입 쌍벅 대가리 놓고 14번 참 좋은 친구였죠. 복승식만 해도 14.3배 상승식은 한 30몇배 나온 것 같아요. 그 경주에 나가가지고 뭐 꾸역꾸역 착수는 8착인데 여기 나온 마필들 중에는 가장 센 구미에서 싸웠던 놈이다. 저는 아마 현장에서 다른 예상가들이 12번 마 서기 포인트를 불안하게 보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는 12번 마 서기 포인트가 좀 붕 떠 있는 인기 말 겁니다. 자, 놓고 때립니다. 구미 자체가 다른 데서 뛰어왔고 아마도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 스타일상 요거 12번 마 서기 포인트는 제가 볼 때 요 정도는 지켜준다. 직전 경주에 뭐 무리 없이 그냥 선입 전개하고 걸음만 재봤는데 그 전 경주에는 유현명 기수가 경합하고 넘어갔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갖고 승군전을 루나스테이크 대상 경주에 나가서 좀 물을 먹었는데 자 강영권이네 12번마 서기 포인트 강승부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불안하니 어쩌니 하면 우리는 그럴수록 땡큐 베리마치 하면서 자 12번마 석위 포인트를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에 안쪽에 있는 1번마 서던킹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인코스 2점 다시 한번 부담도 1kg 빠졌고요. 3번마 그레이트고죠. 직전에 최은경이가 최선 4착인데 전개가 조금 답답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개를 좀 못 풀었던 이번 경주 장세한 인에서 최시대로 딱 바꿔놨네요. 7번마 선마운틴입니다. 선마운틴 최근에 직전 경주에 호전된 기미를 보였습니다. 근데 보면 뭐 28점 동안 1승에 3착 3번 그리 큰 능력세의 마필은 아니라고 나와 있지만 직전 경주도 3착인데 거의 착차가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7번마 선마운틴 있고요. 자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18번마 굿스타 직전에는 뭐 안쪽에서 흙 맞고 버벅버벅 됐는데 자 요것도 한 템포 빠르게 감아 돌릴 수 있는 8번마 굿스타 거의 마지막으로 10번마 천년의 구름도 직전에 이 1800이 아니고 1600만 됐어도 입상을 했었죠. 자 1400으로 내려온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고 이 11번마 스타티셰 선행을 가면은 무시 못하는데 야, 이게 승군전에 외곽 게이트도 좋기는 한데 아무리 봐도 상대 마필들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마 스타티셰까지는 말씀드리질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4경주 12번마 서기 포인트를 놓고 자 요거는 때리고 받치기 한 두 방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때리고 받치기 두 방 돈질하기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올려놨습니다. 4경주 두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12번마 서기 포인트 놓고 한방 찍어먹는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 6경주하고 7경주 두개 남았죠. 부산 6, 7경주 두개 메인 승부입니다. 자 혼합 4군 1800 별점 B형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50점. 자, 요번 육경주는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달러 박스 놓고 들어가는데요. 아마 현장에서는 올 대가리가 이 10번마 함양은 산삼. 얘가 대가리가 갈 겁니다. 함양은 산삼이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데뷔전부터 이놈은 센 놈이다. 두 번 모두 대가리를 놓고 때려가지고 적중을 했습니다. 2착을 했던 잔나무길. 2착 승군했죠? 잔나무길이.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널널하게 승군전에서 대가리 쳤습니다. 그만큼 요 구미가 셌어요. 셌는데 함양은 산삼이 완전 여유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번 경주 요놈이 올 대가리가 분명히 팔릴 거다. 자, 결론은 저는 이 10번마 함양은 산삼을 조금 요번 경주는 의심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뭐 경주거리가 1300 뛰다가 지금 1600도 아니고 1800입니다. 1800. 자, 승군전을 뭐 혼합 사군이 좀 만만하다고 봤는지 19조에서 여기로 싹 뛰어들어와 갖고 배당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선행도 가야 가는 거죠. 이 6번마 갤런트 워리어가 직전 경주에 유현명이가 마음만 먹었으면 선행 까고 나갔죠. 우리 승부처였는데, 야, 그 아쉽게 잡히대요. 3착으로 따였어요. 제가 여기다 4번마 올드 천하를 써놨는데, 이게 지난주에 4착을 했었던 올드 천하가 입상을 했었습니다. 자, 6번마 갤런트 워리어가 못 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는 10번마 함양은 산삼을 제껴놓고, 기승기수도 문세영이에요. 양보할 이유가 없죠, 함양한테. 자, 저는 선행을 요놈이 간다고 봅니다. 6번마 갤런트 워리어가. 자, 선행을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10번마 함양은 산삼이 경합을 하면 무조건 부러지는 거고, 보내놓고 한 2반매 따라갈 그럴 전개가 분명히 보이는데, 자, 따라가는 함양은 산삼, 1800 경주거리가 저는 좀 불안해 보인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승부처고요. 자, 또 하나 포인트는 달러박스와 함께 한방막권, 두 놈 중에 한 놈은 6번마 갤런트 워리어입니다. 직전 경주에 아쉬운 덜미를 잡혔었는데 문세영 기수 등짝까지 올라간 6번마 갤런트 워리어는 조철의 주력 한방마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놈을 놓고 달러박스를 갈지 아니면 요놈에 붙여서 완짱으로 때릴 놈을 달러박스로 갈지 현장에서 조금 더 짱구 좀 굴려보고 어차피 그 두 놈이 한 방입니다. 함양은 산삼을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적중 자신이 있고 요 놈이 잠재력이 제일 센 놈이기 때문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상한가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 부산 7경주 연타입니다. 국산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죠. 자, 오늘은 뭐 찍어먹기 승부 달러박스 승부가 골고루 섞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주 보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고. 자, 이번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뭐 각설하고 위에다가 제가 상한가 1000만원 가자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 날 메인 승부 한 방, 39배짜리. 교령득수였죠, 교령득수. 멋지게 갔다가 꽂아 먹었는데, 메인 승부로 한 방 40배면은 상황이 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일요일 날 초중반에 성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빛을 발했습니다. 자, 요번 7경주 역시도 그런 상황인데, 대가리 놓고 한방 찍어 먹긴데, 그렇게 큰 배당은 나오질 않겠죠. 모르죠. 뭐, 현장에서, 자, 이 10번 마 에이스데이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에서 조출의 추천마로 추천을 드렸던, 자, 그런 마필입니다. 야, 이게 해필이면 10번 게이트를 받았어요, 10번. 1번 게이트 받으라 그랬더니 10번 게이트를 받아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래저래. 자, 외곽으로 밀렸죠. 선행 경합도 할것 같죠. 공백도 있죠. 부담 중량도 늘었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10번 마 에이스데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아마, 그래도 아마 인기 1위 팔릴 겁니다. 아, 그래도 팔리는데, 배당판이 좀 올라가서 팔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번 마 에이스데이, 요놈을 놓고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땡큐다. 조철이 보는 10번마 에이스데이는 분명히 능력이 더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 뭐 4번마 BK룩스라든지 3번마 파워트레인도 좀 빠르죠. 거기 7번마 알파스타가 좀 빠르고, 요놈이 문제죠. 7번 알파스타. 자,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이 아니라 저는 얘 때문에 다 죽었다고 봅니다. 10번마 에이스데이 때문에. 에이스데이가 페로비치 기수 외곽에서 슬금슬금 갈고 넘어가는 그림도 있고, 직전 경주에 대가리 쳤잖아요, 페로가 타고. 아니면 얘는 따라가도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10번마 에이스데이는 놓고 때리는 대가리다. 여기다 갖다 붙여서 한방 조져야 되는데, 후착이 좀 비슷비슷해요. 후착이 좀 비슷비슷한데, 뭐 1번 가디스문을 비롯해서 6번 나이스원, 7번 알파스타, 9번 라운드 파워, 자, 이런 마필들 이외에 4번 BK룩스, 5번 토파이어까지. 자, 결론은 어떤 놈에다가 예치권 20장 상한가방 찍어 먹느냐 이거죠. 딱 걸려가지고 조철이 여기 주머니에다가 짭짤하게 챙겨놨으니까, 요거 7경주 현장 예상에서 주머니에서 싹 꺼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방 날릴 테니까,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4, 6, 7 부산 경마까지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요즘 정액제 요금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정액제 요금은 가능하면 아래 계좌, 새마을금고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문자 입금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6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돈질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자, 제주가 2경주, 6경주, 7경주. 부산이 1, 4, 6, 7. 자, 메인 승부는 제주도, 부산도 6경주, 7경주. 동일합니다. 제주 6, 7, 부산 6, 7.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